안녕하십니까, 노량진님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탈리아에 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피날리 몬디알레 2022년 제가 오늘 여기를 갑니다.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여기 XX 프로그램이라는 걸 참가하시는 분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일단 여기는 볼로냐라는 곳인데 이몰라 서킷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차를 마치고 지금 서킷으로 가고 있는데 488 챌린지 사운드 납니다. 터보 엔진 사운드는 488 챌린지 같고 아직 XX 프로그램이랑 F1 카드는 출발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피트레인 렛츠고. 레이스카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296 GT3 같거든요? 바로 옆에는 역시 프로 상계가 있기는 하네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커버를 덮어놨고 여기는 나중에 밥을 먹는 곳입니다. 밥도 먹고 아마 여기서 새로운 르망 레이스카를 출시할 거예요. 일단 저는 저기 XX 라운지에 들어가서 가방을 좀 놔두고 오겠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겁네요. 여기 새롭게 FX16를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찍을 수가 없네. 공부를 새롭게 해가지고 처음 나가는 레이스여서 오늘 이렇게 커버 먹으면서 뭐랄까 뭐 축하하는 거 한다고 합니다. 실제 레이스카는 2차랑 첼리스카 그리고 라페라리 레이스카는 기회가 되면 타보고 엔초 페라리 레이스카도 한번 타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차가 안 되겠지. 대기가 옆에 달려 있어서 소리가 더 커요.
방금 나갔으니까 이제 한 1분 뒤면 도착할 겁니다. 안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한 대 더 온다. 벌써 끝났나? 아, 사고 났나 봐. 레드 플래그. 아니고 감자를 좀 캔 것 같습니다. 여긴 아무래도 개인차다 보니까 차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바로 렉카 띄워버리네요. 차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은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저는 XX 라운지 가서 밥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배고프네요. 여기는 XX 프로그램을 한 분만 들어올 수 있는 XX 라운지입니다. 이렇게 마실 것들이 다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이곳이면 이 메뉴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메뉴들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있고 디저트가 있고요. 커피랑 과일들을 전부 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레이스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차들도 볼 수 있고요. 곧 있으면 이제 F1 클라이언티가 시작해서 F1 차들을 구경하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페라리의 XX 프로그램의 라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싸고 있는 분들은 페라리의 VVIP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사람들이라서 얼굴은 함부로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F1 차 보러 나가보겠습니다.